저녁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뜻에 반응하는 게 확실하죠. 그 이유를 한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뜻이 들어와서 내가 그 뜻을 품으면 그 뜻이 우리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형성되어 있는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문학적 이유고 이제 과학적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어떻게 해서 뜻은 어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 뜻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서 뜻을 받아들이면 그 뇌가 받아들인 뜻이 결국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전달돼서 거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온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유전자에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구조에 변화가 왔다. 뭐 이동이 됐다. 이동도 변화 중에 하나죠. 변화가 됐다면 반드시 거기에 에너지,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힘이 무슨 힘인가?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시면, 야, 유전자는 분명히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뭐가 생겨요? 확실하게 알면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확실한 믿음이 생김과 함께 야,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아하! 하면 그 순간에 유전자가 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참, 그런 거를 뭐 하다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묘하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묘하다. 이 묘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묘. 묘자 어떻게 써요? 묘. 그 참 묘하다. 이렇게 뭐가 붙어요? 네? 소녀야. 제가 신기해서 그 어떻게 그런 참 묘하다, 오묘하다. 오묘하다의 묘자가 왜 저렇게 생겼냐 이거예요. 근데 이 글자의 뜻은 아름답다요.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서? 예. 이게, 소자는 어리다는 말도 있고, 예. 젊다는 말도 됩니다. 소년. 그렇죠? 젊은 여성이 제일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참, 묘하다, 아름답다. 오묘, 오자는 그 무슨 자예요? 깊은 이런 자예요. 깊다. 깊이 오묘하다. 너무너무 묘하다. 참, 그래서 참, 그 오묘한
오묘한 진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뜻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그 오묘한 과학적 진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핸드폰 하나 빌려야 되겠습니다. 예. 야. 이쪽에는 돈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자, 이게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래요? 너무 귀에 딱 붙이지 말라.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한 뼘 정도. 네. 적어도 15cm, 20cm 거리를 두라. 왜 그래요? 전자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이 작동하고 있을 때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전자파에는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자파가 계속 세게 나오면 이 핸드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해져요. 뜨거워져. 그래서 그 이제 전자파라는 것은 그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사실 햇빛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예. 네. 햇빛도 전자파예요.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선을 받아서 뭐로 만들 수 있어? 전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 태양광, 소위 발전이라고 부르죠. 그 본성이 전자파예요. 전기예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의 발전소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해서 전자파로 전선 없이, 전기줄 없이 쫙 그냥 공간으로 보내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공간을 통과할 때는 무엇으로 통과해요? 파동으로 통과해요. 예. 이 파동, 이 파동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그저께인가 베이루트에서 어떻게 큰 그 무기 화약 창고가 폭발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죠. 뭐, 한 1km 밖에 집도도 창문이 다 깨지고, 그랬대요. 왜 그래요? 아니, 소리는 1km, 2km, 네, 밖에서 터졌는데, 왜 이쪽에 유리창이 깨져요? 네, 파동. 그건 뭐라 그래? 무슨 파? 음파라고. 소리 파동.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누가 노래를 하면 그 음파가 와서 뭐를 진동시켜요? 우리 고막이 유리창이죠. 그렇죠? 예, 고막이 진동. 그래서 너무 센 음파가 오면 어떻게 돼? 고막이 터집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해요. 파동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붙여서 들으면 통화를 하면 이 강력한 전자 파동이 예,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뇌 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에 어떤 게 있어요? X광선, 엑스레이. 예. 네. 왜 엑스레이가 유전자를 변질시키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왜 그래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예. 네. 그래서 전자파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햇볕도 전자파인데 그 전자파의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면 그 가시광선은 빨주노초파남보 그 색깔을 보여주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햇빛이라는 전자파예요. 정리됐습니까? 예, 네, 그래요. 그런데 요 그러니까 빨부터 시작해서 보까지 갈 빨주노초파는 보. 어느 게 주파수가 제일 빨라? 보입니다. 빨이 제일 주파수가 느려요. 느릴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주파수가 어떻게? 빠를수록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느린 주파수는 느릿느릿. 빠른 주파수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보, 파, 남, 보 하면서 가요. 그래서 보까지는 괜찮아. 고 주파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보 이상, 보 밖으로 나가면 그 보 보라색을 한자로 무슨 색이라 그래요? 자색이라 그래. 그래서 보 밖에면 자외가 되죠. 그래서 자외선이 된다. 아시겠죠? 여자들은 좀 잘 알아놔야 돼. 잡티 예방을 위해서. 아시죠? 자외. 그 자외선에 딱 들어가면 파괴력이, 왜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어. 그래서 뭐도 죽여. 병균도 죽이고, 예. 네. 유전자의 변화를 줄여.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이온화시키고 이온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세포에 너무 심한 파괴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세포가 그것을 그 자외선을 막을 수 있도록 뭐를 생산해내는 거요? 보호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그게 멜라닌이야. 멜라닌 색소. 그래서 까만 색소가 자꾸 피부 안에 생기니까 그 부분은 피부가 어떻게 검게 변해서 잡티가 생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파남보의 가시광선들은 우리 몸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림자가 생기는데 엑스광선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통과해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센 거예요. 그게 통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고, 따라서 암세포 죽이는 것과 동시에 모두 같이 죽여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인다. 그래서 그 광선, 그 주파수에 따라서 전자파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뇌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아시겠죠? 뇌종양. 그래서 이거를 꼭 거리를 두고 해라. 이어폰을 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변질시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전자파라는 에너지입니다. 전자파라는 에너지. 그래서 좋은 전자 에너지가 적당한 전자파. 그거를 우리가 본 그 무지개 색깔 나는 그 가시광선의 파장, 주파수가 가장 우리에게는 건강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제일 주파수가 느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적색이라 그런다. 빨간색 바깥에 나가면 즉 적외선은 에너지가 낮아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적외선이 있어도 우리 눈에는 깜깜해. 안 보여. 예. 네. 그런데 적외선은 뭐만 내요? 열만 내지 빛은 내지 못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안 해요. 왜 적외선? 그래서, 여러분, 휴전선에, 밤에, 예? 휴전선을 감시하는, 망원경이 있어. 그게 뭐예요? 적외선 망원경이죠. 그래서, 혹시, 북쪽에서, 침투해 내려오는지, 그 사람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열 그 자체가 적외선이거든. 그래서 열 감지한다는 것은 적외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이 있어. 그래서 결국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체온 재는 거죠. 그게 적외선 감지기예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열이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아시겠죠? 다 전자파예요. 근데 이 파에는 좋은 파도 있고, 자, 그러니까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의 파는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파예요. 좋은 파가.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몸에도 항상 전자파가 생산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는 왜 있죠? 자, 이 컴퓨터로부터 지금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컴퓨터로부터. 컴퓨터에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 어디서 온 전기예요? 네? 어디서 온 전기예요? 자, 이 컴퓨터가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도 켜져서 전자파가 나온다면 이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배터리요. 그럼 배터리가 있으면 파워 케이블이 필요 없어. 전원 케이블 필요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전원 케이블도 없잖아요. 배터리 있어요 혹시? 배터리 없죠? 그런데 배터리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할 때 배터리 먹었다고. 배터리 먹었다. 음식 먹는다는 게 배터리 먹는 거예요. 예. 현미쌀이라는 배터리를 먹고 자두라는 배터리를 먹고. 그래서 그 안에 쌀 안에 전기가 있어.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죠? 햇빛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아주 쉽게 제가 지금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같이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네.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방송을 하러 가면 PD님들이 꼭 그 강사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는지 아세요? 박사님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할까요? 그러면 중2 수준에서. 근데 중2 수준에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제일 쉬운 게 유치원 수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차근차근 그렇지요 어린이 여러분.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유치원생 대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쌀 안에 있는 자두 안에 있는 감자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햇볕, 저 햇빛이라는 전자파를 흡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기를 전자파로 전달되어 온 전기를 뭐가 받아요? 전광판이 받아요. 식물의 전광판이 뭐예요? 잎사귀. 이게 다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 잎사귀도 큰 무늬가 있고, 그게 하여튼 이 세상의 창조주는 참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 잎사귀도 디자인이 다 달라,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전광판은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는, 모든 식물은 발전해가지고 축전하는 거예요. 그 공장이에요. 모든 식물은. 그래서 우리 말로 식물이라고 말하면 공장이라는 뜻이 없어요. 예, 네, 불행히도. 그런데 영어로 하면 식물 그러면 뭐예요? 플랜트입니다. 플랜트가 뭔지 아세요? 공장이에요. 식물은 발전하는 공장, 발전소, 에너지 발전소. 그래서 에너지 공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에너지를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 공장 플랜트라고 그래요. 파워 플랜트. 그 팩토리라는 말도 있지만 팩토리는 주로 제품 생산하는 걸 얘기하고 플랜트. 자, 그래서 식물들은 다 플랜트입니다. 또 뭐도 생산해내요? 여러분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 산화? 방지 물질? 네.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들은 모든 식물들이 나타내고 있는 색깔, 색소. 노란색, 초록색. 네. 이런 뭐 어떤 색소든지 그게 다 색소인데 그 색소 자체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해서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식물, 모든 식물에 나타나 있는 색소도 그게 우연히 뭐요? 그냥 소발의 지작기로 우연히 나타난 색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요. 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니까. 뜻이 있다니까, 뜻. 그래서 무슨 뜻? 얘들, 내가 만든 얘들, 그 세포 속에 내가 깔아놓은 프로그램,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DNA 글자로 입력해놓고 이 DNA 유전자를 어떻게 보호하려면 활성산소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시켜야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산화 방지 물질을 만들어야지. 그 화학적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다, 이거는 엄청난 초인간적인 지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능과 그런 능력, 그런 지적 힘,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 이제 창조론에서 참 지적 설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 분명히 지적으로 설계되어서 조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을 부정하는 분들은 지적설계를 인정을 안 하고 우연이 됐다. 우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 장시간. 그런 지적인 작용, 그러한 그 강력한 지적인 어떤 힘, 그것이 작용해야만 설계가 나와. 그리고 그 설계대로 구성이 되자면 이거는 놀라운 구조가 필요해.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에다가 맥혀 버리면 어떻게 되게? 다 해체됩니다.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 그걸 엔트로피라고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엔트로피만 일으킬 뿐이지 합성은 할 수 없어요. 설계하고 합성할 능력은 시간에게는 없어. 아세요? 알고 보면 시간도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을 제가 해버렸네요.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은 시간 자체를 절대적으로 보는 사상이에요. 시간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놀랍게도 시간은. 시간 변하게 안 변하게? 예. 네. 여러분, 하루가 10년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만에 10년만큼 늙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 80이 되는지 모르겠어. 네, 맨날 뭐예요? 에너지가 왕성해. 왜? 그 아름다움, 그 진리, 그 감사. 이 에너지가 왕성하면 시간이, 그 장시간, 나에게 작용한 장시간이 단시간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계가 필요한 거야. 각자마다 시간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각자만 다르면 뒤죽박죽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 아이고, 나는 한 2시간 지난지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어. 아이, 죽었다. 저는 공부하고, 이야, 이게 이러네.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그,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팍팍 받고 있어. 벌써 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늙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깨달음, 그 영적 상황이 우리의 유전자에 미치니까, 우리의 늙고 안 늙고, 건강 상태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남주나. 그러니까 배워야 돼. 배우고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영감적 깨달음.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남편들 모시고 한번 오세요. 와서 탁 하면 이 부부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와, 우리 부부 생활에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래서 대화의 그 영역이 넓어지고 옛날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겠다. 태양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태양광선 전자파로 식물이라는 에너지 공장에 와가지고 드디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은 열매라는 것에 뭐예요? 저장을 하고 그 열매가 배터리죠. 그 배터리를 우리가 그래서 왜 하루에 세 끼씩 먹어야 돼요? 예, 네. 배터리니까 소모가 된다고. 소모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배터리를 공급해야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보니 뭐예요? 물건이야, 물건. 무슨 물건이요? 제품이요. 전자제품이라니까. 전자제품에 불과해. 그런데 그 전자제품이 영적이야. 왜? 영적 차원과 연결될 수가 있다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천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물건 차원일 뿐만은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하늘에 연결이 돼 있구나.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구나.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구나. 아, 왜?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나는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내 살아온 일생 동안 또 앞으로 내가 숨질 때까지 그 유전자를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망가지면 보수하고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요거를 깨닫는 거야.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야, 뉴스타트에 와서 내가 이제 뭘 발견한 거예요?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인이 창조주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인님이야, 주인님. 아시겠죠? 내가 뭐 종살이하는 주인님이 아니라 이 주인님은 이 세상 주인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갑질하는 주인님이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을 교회에서 잘못 배우면 갑질 하나님만 배워요. 이게 소위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을 망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시키고 예수를 오해시키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며칠기를 보세요, 여러분. 크고 며칠기란 건 그 조그만한 화학물질이야. 그게 정확한 장소에 가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였다가, 뗐다가. 그게 뭐예요? 오묘예요. 묘. 그래서 제가 이 노자 선생님의 글을 보다가, 노자 선생님이 그 묘자를 사용했어요. 욕심, 항상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묘를 발견하게 된다. 아, 제가 무릎. 예. 네. 그 묘가 그런 거야. 그 며칠기가 탁 붙었다가 뭐예요? 나는 몰라. 암세포가 다 죽었는지 안 죽은지 모르는데 그분은 알아. 탁. 그리고 드디어 자연항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걸 또 딱 떼가지고 그 며칠기 저장하는 데 갖다 보관하고 또 필요하면 뭐예요? 또 꺼내서 딱 붙이고 유전자 손상되면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그렇죠? 정확한 부속품을 정확한 곳에 갖다가 또 재조립을 해서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고 오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묘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신묘가 있다고, 신묘. 예. 네. 신묘. 신의 묘야. 신 차원이야. 인간적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것은 참으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최고 수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묘, 제가 방금 한 말 뜻이 얘기가 뭐라 그래? 신묘 막측. 예측할 수다? 예측할 수도 없다. 우리 인간 차원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의 뉴 스타트는 인간의 차원의 지식과 기술로서 그 행위로서 낳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차원에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주인님이 뭐요? 해주는 신묘로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묘, 신의 묘가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요? 무위, 박수만 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예. 이런 게요, 과학적으로 너무나 오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게 위선적으로 보면 웃기는 말이죠. 뭘 감사할 게 그렇게 있어? 예.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는 대화야. 그 신과 대화를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뜻과 뜻이 통해라 이 말입니다. 내 뜻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신은 어떻게 나를 알고 나와 대화해 준다. 나는 그것이 아가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뇌로 뭐가 들어와요? 뜻이 들어와. 자, 이쪽에는 좋은 뜻이 들어옵니다. 이 좋은 뜻이 있으면 긍정적인 뜻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편이 있어. 에? 무슨 뜻? 나쁜 뜻.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씁니다, 지금. 이 좋은을 한자로 어떻게 써요? 예? 네? 호입니다. 그렇죠? 좋다. 호는 어떻게 써요? 참, 이 좋은 글자 여자가 다 차지해요. 여러분, 이 노자님도 여자를 좋아하더라고. 암컷, 예. 신적인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등장해요. 왜? 이 한자 글자 자체가 그래요. 호는 뭐, 여기? 아들 자자야, 여기. 이게 호야. 그럼 호가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여자가 아들을 안았으니 이게 뭐예요? 사랑이야.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며 여자가 아들을 안았으니 기뻐 안 기뻐? 기쁨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미 쥐가 뭐예요? 새끼를 끌어안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아, 이런 얘기야. 사랑이야. 호는 사랑. 이게 좋은이라는 말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묘. 이게 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보면,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깊이 보고 판단하면 참 아름다운 진리들이, 보석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래서, 뉴스타트는 밭을 갈다가 뭐를 발견하는 거다? 보물을 발견하는 거다. 네. 보물을 발견하면, 우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팔고 그 밭을 산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은 공자 선생님, 노자 선생님 다 같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랑이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참 유치한 얘기 같아. 성경의 깊이를 모르면 선악과, 와, 만들어놨어! 이래서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어느 영역이든지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참 문제예요.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을,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서 아담이라 불러.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게?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거는 흙으로 흙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흙사람,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본래 출신이 어디 출신이니까? 흙 출신이니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아담이 뭐 근사한 이름이 아니에요. 너는 본래 흙 출신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얘기요? 제품이야. 내가 뭐를 넣어줘? 그 흙 사람에게 뭐를 넣어주니? 생기를 넣어주니 그 흙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2부에 가서 할 텐데 자꾸 2부께 자꾸 먼저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뭘 창조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좋지 아니하였더라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자, 좋은 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처하면 왜 좋지 아니해요?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는 것이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뭐요? 않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이 제일 심하죠. 젊은이들이 뭐예요? 독처할 거야. 이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생명적이야. 그렇죠? 이것은 건강이나 사상이나 이런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사슴 찾았어요? 예? 네? 우측 상단에? 왜 내가 여기다 놨는데 왜 이리가 있어? 그 이거 특별한 것을 그 위치에 있으면 옮기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좋지 않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 사랑 없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증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졌을 때 그 반응으로 증오, 분노.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단적인 특징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원한다면 뭐예요?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용서가 탁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놀라운 현상이 탁 벌어지는 그것을 체험을 해볼 때 우리가 영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나쁜 뜻,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이 결국 사랑이라면 나쁜 뜻이 뭔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 속에 진선미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뭐예요? 나쁜 뜻에는 진선미 반대야, 거짓. 그거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들어오면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이 뜻이 들어와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그게 뜻 속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뜻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니까, 그렇죠? 그 힘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뜻 힘입니다. 이것을 영적 힘 혹은 영적 에너지,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고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들어와서 무엇을 변화시키냐고 하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뇌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뇌파는 평상시에 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잡념. 그렇죠. 예. 네. 서울서 지하철 타면 다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 네. 각자가 온갖 잡생각을 다 하고 있어. 그 생각들이 하고 싶은 생각들일까요? 하기 싫은 생각들일까요? 주로 하기 싫은 겁니다. 아, 이런 잡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원하지 않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나지? 죽을 지경이야. 주로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예요? 들어왔다, 그래요. 에너지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생각.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뜻이 와서 유전자에 도달하면 유전자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복된데. 그래서 좋은 뜻에 유전자가 반응해서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나쁜 뜻이 들어오면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좋은 뇌파로 바뀌어요. 차, 이게 놀라운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뇌파가, 나쁜 뇌파가 그러다가 좋은 뇌파로 변해요. 자, 나쁜 뇌파를 우리가 잡념을 하고 있을 때 뇌파를 해보면 이런 뇌파야. 아주 불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이고, 자, 뇌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왜 뇌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예. 아주 이걸 뭐요? 날카롭죠? 이런 뇌파는 괜찮은 뇌파예요. 좋은 뇌파예요. 그러면서 이 주파수가 아주 빨라요. 그러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 왜? 지금 아주 짜증나. 뭐 이런 거예요. 걱정되네. 짜증나네. 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 아시겠죠? 밑에 뇌파를, 이게 이제 좋은 뇌파입니다. 알파파라 그래. 자, 그래서 이 알파파하고 베타파하고 비교하면 베타파는 규칙성이 어떻게 떨어져 불규칙하고 무질서합니다. 예, 네, 무질서예요. 그래서 알파파는 좀 질서가 있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게? 까칠한 사람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자, 골치 아프고 걱정되고 짜증 나다가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야. 오랜만에 들어. 저기 어디서 음악이 나오지? 그러면서 일시에 뭐예요?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서울서 지하철에 타고 있으면 다 베타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알파파로 준비시키기 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 잡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 와서 강의 시간에 잡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시간 낭비야. 네. 아, 그렇구나. 진리가 들어올 때, 감사가 느껴질 때,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 들어올 때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가 그런 거를 영적 에너지 또는 뜻의 힘, 뜻 에너지. 네. 그래서 뜻의 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력이라 그러죠? 의지력.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뇌파를 바꾸는 에너지라니까요. 여러분, 뇌파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뇌파가 바뀌었다면 전기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또는 의지력, 예, 그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이것이 굉장한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 놀라운 진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혹은 정신적 에너지, 정신력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타파일 때는 우리의 생각이 잡생각이야. 그런데 알파파가 되면 뭐예요? 이게 온전한 생각이야.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다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버려. 알파파가 돼서 신경을 통하여 여러분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통하여 온몸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전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생체,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어 놓고 동시에 뭐예요? 결국 끝에 가서 생체 전자파의 마지막에 가서 전달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유전자야.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서 뭐예요?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 확실히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박수 한번 쳐야 여러분이 각인이 돼.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걱정은 허들 말아요. 내 병이 어떻게 될까? 이놈 마음이 퍼질까? 이러면 금방 베타파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회복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마치 내가 뭐 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것은 그래서 무위를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 믿고 맡기랍니다. 그게 무위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명을 믿고 맡기라. 그럴 때 가장 신속하게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선미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 중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인데, 또, 물리적 에너지 중에 중요한 에너지가 뭐예요? 중력. 영적 에너지가 딱 집중이 되면 중력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게 없게? 중력 에너지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영적 인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적 힘이라고 하면 정신력, 정신력. 자, 이게 힘은 힘인데 무슨 힘이라고? 신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신이란 글자는 기똥찬 글자입니다. 그런데 신은 신인데 잡신이 아니고 어떤 신? 정성스러운 신. 부드러운 신. 그게 정자의 의미예요. 최고의 신. 정의 부대. 그래서 정신이 어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뭐요? 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야. 거짓에 속아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요. 이게 기똥찬 말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정신은 나갔다가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철학을 꿰뚫는 말입니다. 과학을 완전히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정신과 무슨 신? 잡다한 잡신들이 있다. 이제 이 정신과 잡신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차차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의 요소는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에요. 잡신은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욕심을 주고, 싸우게 하고, 노자 선생님의 상선, 그게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최고의 사랑은 무엇과 같다? 물과 같다. 물은 부딪혀서 싸우지도 않고, 그렇죠? 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항상 낮은 곳에 처한다. 여러분, 그 정신님, 성경의 정신님은 낮은 곳에 처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너희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왔다. 박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신님이 내 유전자를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하,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암에 걸렸고. 그러니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를 배우는 거야. 예. 예. 정신님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앞으로는 정신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님.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운 신이야. 정신님. 내가 나를, 뭐요? 내 유전자를 맡길 만한 신이야. 정신님. 그리고 잡신들은 잡신놈.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결국 인격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사랑이니까? 사랑은 인격성 중에서 최고의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 의, 예, 지. 이게 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격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력을, 정신력이 있으면, 영적 에너지가 오면, 나는 공중에 뜰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 뜨는 것쯤이야. 여러분, 도 닦는 사람들. 영적인 방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에 가면 쎄벨린 게 공중에 뜨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식은 주먹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나, 공중에 뜨면 뭐 합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원수에 대한 증오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잡신들이 하는 짓이 공중에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뜨는 사람들 한국에도 많아요. 특히 어디에 가면 무속에 가면. 무속은 잡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무속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를 타면서 왜 이렇게 앉아 하세요? 왜? 중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퍼렇게 간 작두를 밟아도 중력이 없으니까 배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요. 그거를 공중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왜?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줘서. 자, 베드로가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좋다. 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시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받는 동안은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풍랑이 큰 파도가 올 때,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지금 사슴이 타고 있대. 둘 다 놀랐어.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슴도 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무섭기는 무서운데 음악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힘보다 아름다움의 힘이 더 강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또 이 사람 갑자기 총을 꺼내서 뻥 할까? 그래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여자 애 보고 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지금 알파파가 된 거야. 아름다움의 힘은 이렇게 동물들의 뇌파까지도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차 오는 거야. 어디가, 내가 너무 뭐예요? 너무 가까이 왔구나. 그거를 느끼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험한 거리야. 그래서 사슴이 후닥닥 도망가니까 여자도, 놀란 거예요. 참, 제가 이걸 누가 보내줬어요. 예. 네.
누가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제가 이걸 보고 아, 아름다움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제목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구나. 예. 그래서 아름답고 감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선미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사랑이 교육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교육해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야 사랑 웃기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교육자들 중에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제일 존경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해주는 거 수고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애들, 그 귀여운 애들, 뭐 힘들 때도 많죠. 그러나, 결국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 네.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제가 안 좋아하는 면이 여러 면이 많아.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이뻐. 참, 이게 확실히 조건적인 차원을 넘어선 모양이다. 조건적으로 따지면, 얘가 유지하기 힘들어. 그러나, 그 놀라운, 그럼에도 뭐요? 불구하고 행복하다. 사랑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겨 있을까라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그 힘이 이제 축적이 돼서 웬만한 증오심은 다 극복할 수 있고 웬만한 분노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거. 그러니까 이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참 편하구나.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알파 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투병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든 유전자 암. 그런 거, 병 자체를 걱정하면 베타파가 돼버려. 그 걱정하도록 걱정을 시키는 것은 어느 놈들에게? 잡신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결국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말이 맞아. 예.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결국은, 이 잡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 신명이시여. 예. 신명 명자가 무슨 명자라고요? 밝을 명.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베타파로 꽉 찼습니다. 알파파가 될 수 있도록. 밝음을, 빛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교를, 종교 유무를 막론하고 이제 유전자를 이쯤 배우셨으면 유전자의 주인은 내가 뭐예요? 아니라 그 신적 사랑 아가페다. 그렇죠? 상선이다. 물과 같은 상선이다. 그를 깨달으면 그 상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려먹지 않고 나를 섬긴다고요. 밤낮 주야로 나는 자는데 그래서 이 이제 아마 내일도 이 하프를 키면 또 사슴이 또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가씨는 맛있는 간식을 하나 탁 던져주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참 맛있는 간식을 한 마디씩 던져주는 거야. 나는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신이 아니야.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나쁜 뜻은 진선미가 아닌 뭐예요? 거짓, 악. 결국 악이라는 것은 선은 사랑이고 악은 뭐예요? 사랑 없음이야. 사랑 없음. 그래서 참 저를 옛날로 돌아가면 의과대학 시절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전에 시절에 들어가면요, 내가 그렇게 악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건데, 그 어디서 느끼냐 하면 그 당시에는요, 암이 왜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 딱 생기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간에 암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지 이거.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고 막 수영장에다가 캠핑카에다가 막 별장에다가 막 더 잘 살수록 더 겁나. 안 그래도 그지. 안 걸리면 이거 다 놓치잖아. 안 걸리면 큰일이야 이거. 그러다가 누가 소식을 전해줘. 그 누구 알지? 그 사람 암 걸렸대. 그러면 겉으로는 그래? 아, 그거 안 됐네. 그런데 속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기억이 되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서. 저 사람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어떻게 낮아져? 얼마나 악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악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당연한 확률 게임에 불과해. 그 뭐 없음이요? 사랑 없음이지. 예. 네. 사랑 없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들 내부에서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여러분 극도로 악하면, 극도로 악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기절하기 직전 어떤 상태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베타파보다 더 에너지가 센 감마파라는 파가 지배합니다. 이러면 뭐를 잃어버려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악이 너무 들어왔어. 너무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가 우리 딸이 납치가 됐구나.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기절을 한다고. 이게 악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감마파. 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런 순간에 아파트 20층에서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었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더라. 이런 유치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것은 이성적 판단력이 뭐요? 상실됐기 때문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시지? 그러면, 놀라운 뭐예요? 신력으로, 예. 네. 그, 오묘한 뭐예요?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 안에서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이게 지금 아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나를 보니 뭐요? 결국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럴까? 라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은 동물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떤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다. 끄는. 그래서 사랑은 다 끄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끄는 힘. 그래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중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물리적 에너지 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원자력입니다. 핵력. 핵력도 원자핵도 여러분이 연구해보면 엄청난 신력이 정신님의 힘을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그 신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력이 없어지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강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신데도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끝내겠다는 약속도 잘 안 지켜요. 자, 보세요. 원자 핵. 이거는 전자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예, 이게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계산이 될 수 있는. 이 원자 핵을 확대하면, 원자 핵 속에 양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중성자라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딱 보면, 아이작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를 보고 뭐를 발견했다? 와, 중력이 있구나.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그 새로운 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와, 핵력이 있구나. 핵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보여 드릴까요? 예. 네. 양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가까이 접촉하고 있으면 강력한 무슨 힘이 생겨요? 네,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자석, 그렇죠? 북극과 북극을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이걸 붙이려 그러면 힘들어요. 그 힘이 있어. 근데 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돼요. 원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원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해요, 그런데?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는 힘. 그거를 창조력이라고 그래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뭐예요? 존재하게 하는 힘. 무슨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가까이 붙었으니까 지금 이 실제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가까이 붙여놓으면 뭉쳐놓은 순간 어떻게 돼버려? 폭발해버려. 그래서 양성자는 양성자 다 분산돼버리고 또 양성자는 나중에 양성자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지금 뭐로 구성이 되었어요? 원자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폭탄입니다. 우리 사람만 한 원자 폭탄이 터지면 이거 속초 시내 완전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안 터질까요? 이거를 터지지 폭발하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는 힘이 존재하니까 이게 존재한다. 박사님 너무 이게 누구 생각이게? 이상구 박사 생각이야. 저도 이거 배웠어. 이것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그런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티븐 호킹 박사나 그래서 이런 힘을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원자 핵을 구성시키는 힘. 그 모든 에너지에는, 모든 힘에는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핵력이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수리 물리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핵력. 그러니까 원자 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있는데, 그 핵력의 출처는 어디냐? 과학자들이 답을 찾았게, 안 찾았게? 답을 못 찾았습니다. 있긴 있어요. 뭐 때문에 못 찾아요? 그 에너지의 출처는 어디기 때문에?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에너지는 있어. 그렇죠? 그 에너지가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이 정연아, 너 사라지면 없어지면 안 돼. 있어야 돼, 너. 너도 있어야 된다고. 사랑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깊이 깨닫고 인간을 볼 때, 제3자들을 볼 때 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해, 도덕적으로 악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폭발시키지 않구나. 계속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아가페 사랑.
나쁜 짓 하면 뭐 벌 준다고요? 이런 건 다 진리를 사회적, 세속적, 도덕적 차원으로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이제 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차원에서 일단 종결 짓기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새로운 강의 내용은 이 힘을 전제로, 뭐예요? 제가 힘 얘기를 안 해도 힘을 전제로 한 이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에, 이 사랑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배우게 됐다는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위대하신 신묘막측하신 그 주인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이 다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